사람! 어? 우와. 사람! 근데 이렇게 오는데, 자전거도 오는데 저 뒤에 서는 차가 뭐지? 에? 왜 저랬지? 알코올 농도 0.122%. 치수치를 넘는다. 어떻게 저렇게... 왜 오토바이를 여기다 세워놨어? 그러면서 90대 10, 오토바이가 10% 물어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진짜 그만해요. 그만해요, 진짜로. 진짜. 네, 배달 라이더 분이신데요. 배송음식 픽업 대기 중이에요. 여기 앉아있어요. 오토바이 여기 있어요. 차 빼라 그러나? 오토바이 빼라고? 발로 차나? 지금 오후 6시가 아직 안 됐죠. 이거는 지금 음주나 졸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차랑 결함이거나. 급발진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아니에요? 뭐지?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정도까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너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고요. 눈앞에서 갑자기 그런 사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그치. 멍해지지. 제 바로 앞에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뒤편에 어떤 남성분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그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어? 우와. 크게 다쳤나 보다. 아휴, 저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 운전자는 혈구 알코올 농도가 음주야? 알코올 농도 0.122%. 치수치를 넘는다. 어떻게 저렇게. 미쳐. 그 0.08부터가 취소. 0.08%가 이제 면허 취소 수치죠. 야, 사람이 앞에 있는데 저 밟은 건 술을. 이거는 눈앞에 뵈는 게 없다는 거야. 동승자도 있었어요. 부부 관계인 거 같기는 했었어요. 아니, 부부가 말리는 사람도 없네. 그니까. 근데 그 동승자는 뭐 경찰 진술에서는 뭐 자기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는데. 아니 말도 안 돼. 저 정도로 마셨는데 어떻게 뭐 냄새가 날 텐데. 그리고 만약이란 경우도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 오토바이가 제 쪽으로 덮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피해가 오로지 또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니까 전 너무 끔찍하고 그냥 진짜 하늘이 도왔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너무 다행이야. 오토바이 타고 있었어. 계속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났어. 지나면 지날수록. 와, 진짜, 진짜. 와, 술 먹고 이게. 그런데 문제는 요 보험사에서 왜 오토바이 여기다 세워놨어? 그러면서 90대 10 오토바이가 10% 물어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진짜 그만해요. 그만해요, 진짜로. 진짜.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기서 가실 따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난 염치가 없어서 그런 말 못 할 것 같은데. 자, 어이없는 친구한테. 저게 뭐야? 저거 진짜 분해서 못 보겠어. 어머.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아. 차에다가 뭐지? 저 뭐야? 앞에 여기 요 구멍 뚫린 데 있잖아, 앞에. 거기다가 여기다 부은 것이 바로 저 뭐야? 여기다 부은 것이 바로 까나리 액자. 아. 근데 그게 좀 향이 냄새가 쿰쿰하죠. 저는 벌칙으로 많이 먹었었죠, 예. 옛날에 선생님. 복불복. 저 까나리 액자 어떻게 저 세척하면 될까요? 아, 이건 내가 아는데 신발 떨고도 신발 버려야 돼. 냄새 안 빠지더라고. 어, 그러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아, 저거 어떡하지? 그날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업무상 상담할 일이 있었었는데 거기가 주말에는 사람들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뭐 일출부로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아, 관광지구나. 당연히 번잡한 시간대면 주차장을 이용했다던가 아니면 다르게 했겠죠? 근데 그때는 다 끝난 시간대고 하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게들도 다 마감하고 제가 세워놓은 데가 바로 옆에가 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 폐허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내리게 됐죠. 건물 옆에 도로에. 근데 이제 사장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여기 이제 큰 버스 왔다 갔다 해서 투자하시면 좀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갔다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거기 상담을 한 3, 40분 하고 왔었거든요. 아, 너무 오래 있었네. 조심하면 안 되죠 또. 저는 처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출발하자마자 무슨 액체 끓인 냄새같이 나길래 거기는 이제 갓김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치 담그면서 뭐 젓갈 끓여서 이제 그 냄새가 유입이 됐나?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창문을 열고 가는데 마을을 벗어나도 계속 냄새가 계속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블랙박스를 돌려보게 된 거죠. 야, 여기 딱 시키냐 그게 또. 근데 어떤 사람의 종이컵을 처음에 안뼈락 같은 데 올려놓고 또 들어갔다가 종이컵을 들고 계시는데? 그 종이컵을 들고 차에 붙거든요. 어? 어허. 야, 어떻게 저렇게, 아유. 황당했죠. 왜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사장이 처음에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인상착의하고 종이컵을 담벼락에 먼저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 와. 설마. 아, 맞네. 어, 진짜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 변장을 하고 오는구나. 아, 눈치를 좀 보셨구나.
블랙박스 상으로 제가 주차하고 나서 감지 10분 만에 그때 그 일을 또 버렸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를 맡기러 갔는데 할 정도구나. 세차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애기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품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와. 야. 안에 막 들어갔으니까 일이 커졌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특수 세차 뭐 그렇게 또 진행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 말씀으로도 최소 몇백은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까나리 한 컵에 몇백인데 한번 참지 그냥. 아이고. 근데 그 해당 부품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한 거의 3주째 지금 차를 못 쓰고 렌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면서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 직원분이 한 30분? 그 정도 있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처도 없고 하니까 저녁에 그냥 7시 반, 8시? 그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됐죠. 경찰서에서 사정을 이제 측정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거 맞다고. 아... 아니, 나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까나리를 부은 죄인 건가, 그럼? 차를 망가뜨린 죄인가? 그리고 이 사건은 재물손괴 쪽으로 이렇게 검찰로 이송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저거 물탕 먹이려다가... 진짜... 아니, 큰돈 날라갈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차를 거기다 잠시 주차하고 간 것도 잘못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전화 한 번 없이 이렇게 차에다가 큰 어떻게 보면 테러 아닌 테러를 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 주차를 잘못했으면 그 신고해가지고 주차 그거 티켓 끊게 해야지 저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그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기다 저렇게 까다리 액젓을 부었을까. 저희 제작진이 그 액젓을 부은 저분도 인터뷰해 주셨어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 부었을까? 오, 대단하다. 여기 찾아가고. 안녕하세요. JTBC에서 작품 얘기 좀. 멀리도 갔다가. 되게 크다. 저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서 저희는 온 거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선생님께서는 따로 말씀 안 하실 건가요? 부러우셔서 그런 거 같은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오, 불편하신가 보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 까나리를 구우셨던 그 당사자분이실까요? 예, 예, 접니다. 오, 해주셨구나. 그치. 1차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왜 까나리를 부었냐 이제 그것이거든요. 보통 건너편 화장실을 급하게 가셨거나 편의점에 가실 경우 보통 그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갑다. 그치. 근데 나중에 동승자분하고 하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공영주차장 밑에 내려가시면 무료주차장이 있다고 그쪽으로 좀 주차를 해주십시오. 주차장 있네. 있네. 바로 옆에 있었잖아. 아 무료야? 아 그럼 화나지 가게 앞에. 그쪽으로 좀 주차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을 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곤체 만체 하면서 하더니 아 금방 다녀올게요 하고 무지하고 쌩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광고판 배너라고 하죠. 그 앞에 주차를 하신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 거기도 보시면은 배너 하나 있을 거예요. 배너 완전 바짝 됐거든요. 그치 이거 안 보이지 차 있으면. 아 나래도 화났을 것 같아. 배너를 가리면서 주차를 했으니까 그래갖고 아 이제 사람들도 있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때. 그래갖고 아예 그냥 배너를 빼버리고 일찍 장사를 접을 생각을 그때 마음 먹었죠. 무시하고 가실 때. 아, 안 하신 거야. 화가 나셨어. 그래도 잘 참으셨네. 그래서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 주차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무시를 하시고 이러니까 뭐 어찌됐든 사람 입장에서 조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모멸감도 좀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갖고 종이값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부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고생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했지 그게 막 엄청 막 재물 손괴니 뭐니 막 그 정도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치 맞아 맞아. 생각까지 못했을 거야. 그냥 세차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모자랑 마스크까지 썼는데 일부러 가리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 그거는 조금 완전 범죄를 위해서 겁은 나고 궁금하긴 하다. 제가 항상 근처에 주차 관리를 하거든요. 아. 그때 입고 있는 옷입니다. 아니 주민들한테만 물어봐도 누군지 정확히 아는데 혹시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건 잘못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죄송하고 제가 불편을 끼쳐드리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은 보상을 해야죠. 그 차주분께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죠. 서로서로. 후회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뭐가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장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더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맞아요. 이해해요. 무슨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가지고. 대응 방식을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진짜 그러면 안 돼. 수백 개집니다. 수백. 또 거기다 차를 대신 분. 그분도요. 네. 저도 잘못했어요. 그분도 반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반성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앞바퀴 드나? 넘어지나? 오토바이 가?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죠. 다시 발을 끈다.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오! 와, 왜 저래? 왜, 왜, 와!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와. 아, 아우. 아, 자식 대신 빠진다. 아이씨 해봐. 진짜 봐. 사고 안 났어. 사고 안 났어. 와. 왜 왜? 왜 이랬을까요? 이거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나요? 아니야. 가다가 신발 벗겨졌어요. 아니야. 음식이 뭔가 엎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안에 뭔가 흔들렸거나. 네, 안에. 아니야. 자, 다시. 왜 자꾸 뒤를 보시지? 설마. 뭐가 떨어졌나? 뭐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을? 지갑. 신발. 정신. 정답, 정답. 네. 네.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야지, 봐야지. 자, 잘 보세요. 아, 덜컹했구나. 아, 덜컹해서 떨어졌네. 그러네. 아, 뭐가 굴러갔다. 저기 왼쪽에 지금. 왼쪽에, 여기, 여기. 왼쪽에. 그거. 저기 있네. 핸드폰이야, 핸드폰. 아, 맞네. 정답. 바로 맞추시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 형이 또 보고 돌지.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아
아저씨 그런 말 못 합니까? 그니까 아니 저기서 가다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위험했어요 저건 길에서 저거 어떻게 주워? 그러니까 이제 주워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제 못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우러 갈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어 설마 어머 어 뛰지 마세요 어, 안 돼 아저씨 오. 근데 약간 위험할 뻔했어. 뛰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거 잡으러 가다가 만약에 뒤에서 오는 사람 사고 나면은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떨어지는 건 헐겁게 달았다. 저분들은 급하니까 막 콜 받으면 뺐다가 아, 누르고 막 아. 그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거치대에 놓고 완전히 조여 가지고 빠지지 않는 걸 체킹하고요. 오. 사방으로 넣으면은 탁탁 해야 되죠. 네. 네. 왜냐면 바이크 자체가 조금만 방심하면 위험한 사고로 연결되는 거라. 순간이라? 네. 말씀 잘하시네요. 맞아요. 제일 많이 다니는 오토바이 몇 대까지 보셨어요? 한꺼번에 쫙 가는. 근데 동호회 지나갈 때만 열매 때 막 지나가. 열매 때. 오. 우리 지역 하는 뭐 30대 막 이렇게도 본 적이 같아. 저는 한 50대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본 적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200대가 갔다. 그거는 여기서 보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예. 뭐 동호회일 수도 있지. 왜 쌀국수 집으로. 이번에 또 이제 오토바이가 나옵니다. 자, 세 보세요. 몇 대인지. 지나가다 보다 일로. 우리나라가 한번 모여가면 장난 아니야. 우회전. 그러면은. 우와! 야. 와, 몇 대요? 와. 몇 대요? 아, 17, 8. 오토바이가 여러 대 가죠. 수십 대가. 와. 이거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분들 정모 같은 거 정모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예. 정모가 아니고 아마 여기 퇴근하는. 아. 희한하다. 근데 주행당보드를 저렇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다니지. 우측으로 해가지고 유턴해서 오시든가 해야 되는데, 되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요, 백가 씨. 안 됩니다! 저 신호등만 횡단보도 여기 오토바이 계속 지나가요. 오토바이 하나 50대가 계속 가고 있더래요. 와. 근데 어? 저 앞으로 다가가더니? 왜 와? 안 돼! 오! 왜 갑자기? 왜 갔어? 지금 뭐야?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이게 지금 계속 막고 계시니까 비켜달라는 의미로 조금 조금씩 가다가 그러게 아... 꼬리 불게 하면 계속 못 가니까 그니까 아... 이분은 그럼 나는 언제 가요? 기다려야지 네. 네. 금방 제치 기다리시면 되지 죄송하지만 이건 아... 이건 편을 못 들어드릴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기다려야 되겠죠? 네, 네 이건 네. 좀 기다리셨어야죠 좀 가볍게 빵 해줘갖고 누가 좀 잠깐 멈춰주면 그때 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토바이 아저씨도 황당했을 것 같아 진짜 가만히 말이 안 되지 말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 뭐 좀 반성하시네 잘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자 이번엔 앞에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택시가 어? 뭐야?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갔는데? 왜 가는 거야? 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시가 오! 누가 이거 뒤로 좀 빼 뒤로 좀 빼 붙었어 다 왔어 그래서 차를 빼는 순간 아이고 그런데 기도 안 되는데 아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피해길 뭐하러 하죠 아 시작부터 기분 안 좋네 헬멧 벗으면 제가 나올 것 같은데. 날 수도 있다, 저거. 아, 근데 택시의 스탠스가 너무 별로야. 키도 안 되는데. 저런 말이 왜 나오는 거지? 기사님이 본인이 치시고는 키도 안 되는 애들. 발이 떼진 거 아닐까? 뭐야, 이거 독특한 아저씨네. 일단 뒤에서 박은 건 100대 빵이죠? 네. 그런데 경미한 접촉은 인정하는데 넘어진 것은 저의 부주의로 넘어진 거라고 100%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에? 근데 이거 백대빵 아니에요? 뭘 잘못했지 오토바이가? 근데 어쨌든 그 오토바이를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딪히면 기분 나쁘니까 빼라고 하는 게 그죠. 그게 다들 그래. 근데 뒤돌아보다 그냥 중심을 맞아요. 혼자 넘어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 뒤로 빼빼 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조금 갈 수 있었으면 넘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저 말은 해도 돼요? 설명을 하세요. 저도 이제 바이크, 큰 바이크를 탄 적이 있는데 일단 바이크 자체가 저 운전자분한테 좀 큰 바이크라 보통 발이 착지가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갈 수가 없어서 발을 쉽게 댈 수 있는 바이크가 아니고 높은 바이크라서 네. 조금씩 이동하는 게 힘든 바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겁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아, 못 가는구나.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백대빵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갈 수 없으면 백대빵이죠. 네. 백미러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근데 저거를 자세히 보시면 그 병은 음료수가 아니고 막걸리였어요. 어? 막걸리. 어? 막걸리. 대박.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한다고? 아니야, 그래 오해했을 수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워갖고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어? 잠깐만. 아니, 보일 것 같아. 멀리서 보일 것 같아. 저게 초록병에